서울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 대기시간이 5시간, 기본 5시간. 5시간 기다려서 먹을만한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맛만 좋은 게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수들이 노래 다 잘해요? 저욕하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충청도가 이겨가지고 와 진짜 DM이 야 장난 아니에요. 커피 좀 할인돼서 먹는다고 너무 고맙다고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주도. 안녕하세요. 당신은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신기준입니다. 부진 머리는 왜 남겨놓은 거야? 저 덱스 머리. 맥스 아니야? 야 잔바리 토크 그만하시고. 저는 미래 형 옆에 한번 앉혀보고 싶다고요. 멤버도 같이 앉아본 적이 없어. 나 가운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왜? 야, 이게 현석이 형 거기. 우리 현석이도 방송하기 싫은 것 같은데? 현석이 형 여기 앉은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야,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아니, 뭐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해? 나 안 찍어서잖아. 아, 그리고 규진이 형이. 아니, 영진이 형 자리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영상 영진이 형 편 나오자마자 30분만에 댓글을 달았어요. 급한 거야. 나도 거기다 댓글 달았는데. 뭐라고요? 영진이 형 보고 싶어요. 나도 댓글 달았어. 뭐라고? 빠지지 마세요, 규진 씨. 아, 이거 봐.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공동으로 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제주! 뭐지, 나? 이제 지역도 까먹었네. 영진 나왔어. 그 상표형이 사면서 우리 먹으라고 이거 오메기 떡도. 맞아. 진짜. 제주도에서 그걸 들고 왔어. 우리. 그냥 직접 들고 오잖아. 택배로 이렇게 하지. 택배로. 근데 그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맛은 똑같지 않아요? 근데 맛있는 커피는 안 주나요? 오늘 음료는 스노우 샹그리아 아이드 그리고 따끈따끈 간식 꾸러미 세트. 호떡이랑 미니 붕어빵이랑 호두과자랑 네. 아 미니 붕어빵 귀엽다. 아 근데 작으니까 바로 한 입에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아니 사실이랑 슈크림 자체가 좀 달라요. 고급져. 아 팥도 있고 슈크림도 네, 있네. 슈크림도 이거 머리부터 먹는 거랑 꼬리부터 먹는 거랑 뭐 있지 않아? 그 성향이 있던데? 형 어디부터 드세요? 나 지느러미. 여기요? 진짜 거기를 먹었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빵 도시는? 일단은 저번 주에도 우승을 했잖아요. 네. 씨가. 근데 이번 빵도 굉장히 좀 유리해요. 성심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까내릴게요. 내가 1등 안 해도 되거든? 너는 1등 내가 안 만들 거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힘내야 돼. 너무 가스라이팅 돼 있잖아, 사실. 맞아요. 근데 성심당은 진짜 미르가 말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그냥 무조건 대전하면 빵은 성심당.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성심당의 단점이 뭐냐면 대전을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게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유니크해서 약간 좀 삐졌어. 그래서 안 먹고 싶어. 구전만 많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이거 봐, 먹어봤잖아. 왜 먹어봤는데 이게 아니었나? 먹고 싶었지? 먹고 싶었지? 우리가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력이 뭐야? 주력 메뉴가 뭐야? 튀김 소보로랑 튀김 소보로? 네, 명란바게트. 명란바게트. 부추빵. 부추빵. 성심당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성심당이 입점돼 있습니다. 아, 근데요, 진짜? 아, 그래? 근데 불러서. 여러분들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카카오에서 성심당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요. 왜 있겠어요? 아, 수요가 있으니까! 이쪽 대답들을 안 해. 아, 이쪽이 안 했어? 대답 좀 해! 사실 성심당을 키운 거는 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디죠? 부산이에요. 예? 경부선이 만들어지면서 대전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역사로 간다. 진짜. 일제 강점기까지 간다. 원래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공주였어. 아, 근데 경부선이 나오면서 공주가 몰락하면서 대전이 뜨기 시작한 거야. 몰락하진 않았어요. 성심당이 너 경부선이 뭐 부산이 깔았나. 자, 대전 키워준 거랑 성심당이랑 못 살았다니까. 자, 쓰잘데기 형님 그만하시고. 저희 지역에는 뭐 있어?
전라도 대이성당. 대이성당이 있습니다. 아, 이성당. 이성당도 있는 용산에 이성당. 거의 뭐 성당이야? 이성당. 네. 저희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 첫 번째 타이틀이 있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제일 깊은 빵집. 그 다음에 한 1800년도? 에이, 그건 아니지. 1800년도. 개화도전이다. 근데 밀을 안 먹었어요, 우리 민족이.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자막까지 관여해다가. 자막 나오고 있죠. 자막까지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3대 빵집. 그래서 두 개의 타이틀 우선 가지고 있고. 3대 빵집이 뭐야? 3대 빵집. 성심당, 이성당, 뭐 최선당? 뭐 빠르바게트. 최선당, 최선당.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성심당이랑 다르게 체인이 7, 8개로 각지에 퍼져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흔하네, 흔해. 그래서 이성당이야말로 진짜 성심당을 잡을 수 있는 빵집이다! 야, 근데 봐봐요.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 아, 이 맛있는 빵을 모두에게 맛보게 해줘야겠다라는 돈 벌려고 한 말이야! 안 드셨더라고, 그 사장님. 돈 먹고 싶어서! 메뉴가 엄청 많잖아. 엄청 많지. 양념게장, 크로와상. 장어바게트. 서울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요즘 20대, 30대 애들한테 가장 핫한 거. 아, 어디 말할 줄 알겠다. 어? 어디? 어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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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 런던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근데 베이글 종류가 엄청 많아. 맞아. 그래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여기 지금 정말 핫해. 거의 대기인원이 400명? 와, 400명? 50명? 어, 진짜로. 맞아. 500명 넘어갈 때가 있어. 대기시간이 5시간, 기본 5시간. 5시간 기다려서 먹을 만한가? 그러니까, 빵을? 얼마만큼 맛있길래 맞아. 5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겠냐? 그냥 하루에 한 3, 4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토스트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씩만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유명한 런던 베이글이 제주도 동북리에 와가지고 사진 찍기 너무 좋고 연인들이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5시간을 기다려서 먹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진짜 유명한 거 같아요. 왜냐면 줄 서서 먹어본 거 맞는데 먹어봤어? 왜 먹었어? 왜 먹었어? 왜 먹었어? 이게 사실 SNS의 폐해거든요. 폐해? 네, 왜냐하면은 사실 빵이라는 음식은 뭐 5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인싸 문화에 끼고 싶어가지고 올쏘. 음식이라는 게 맛만 좋은 게 음식이 아니에요. 이걸 찍는 재미, 기다리는 재미, 그것도 다 문화예요. 그러면 뭐 가수들이 노래 다 잘해요? 비주얼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연습 했잖아요. 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열받잖아. 나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얘기 안 했어. 아, 그래요? 런던 베이글은 5시간을 기다리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는 찐빵이 있는데 아는 찐빵은 2주 기다려야 돼요, 2주. 진짜 이, 그 주문을 하면은 2주 있다가 2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에이, 말도 안 돼. 경주 황남빵 몰라요? 황남빵이요? 황남빵? 네. 황남빵이요? 경주빵! 경주빵? 아, 경주빵은 아니지. 그게 황남빵이야, 경주 황남빵. 1903... 10몇 년인가? 오래됐어,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고 그거는 딱 하나만 밀고 가. 안에 그 판만 딱 드는 거 딱 하나. 여기는 뭐 안에 부추 넣고 명란 넣고 그 다 넣지만 우리는 딱 팥 하나야. 팥 하나로 진짜 승부로 보는 거지. 근데 그건 그 빵 안에 팥 들어있는 건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기본이니까. 어느 지역에나 다 넣지만 거기가 제일 유명한 이유가 뭐겠어? 황금 비율과 그 얼마나 맛있게 팥을 이렇게 졸이고 그런 거 다 짜는 거 하나가 장인 정신. 근데 약간 팥은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잖아. 팥빙수 먹을 때 팥을 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싫어하는 사람 많아. 팥죽을 안 먹는 사람도 많고. 아, 그러면 귀신부터 산대. 누가? 이거 뭐야? 우리 이제 전주의 풍년제과. 와, 이거는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맛있어. 혹시 이거 다 먹어봤을 겁니다. 초코파이 진짜 유명해요. 맛있어. 초코파이, 고급 초코파이. 심지어 들어가기 힘들다던 엄청난 상품성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더 현대에 입점돼 있고. 아, 더 잘. 큰 것도 엄청 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글루 그 뭐냐? 글루코사민? 글루텐 프리. 아, 글루텐 프리로 만든 초코파이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풍년제가 초코파이 먹어봤는데 여러 개 먹어도 안 물려. 맞아요. 약간 이게 막 과하게 막 달지도 않아. 맞아. 약간 고급스러운 빵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풍년제가 초코파이 단점이 있어. 갖고 댕기다 보면 부서져가지고. 좀 맛을 배리더라고. 말 타니까 다 부서졌어. 풍년제가를 말 타고 다루는 거야?
뭐 아까 뭐 3대 빵집 뭐 얘기했는데 3대 빵집이에요? 아 우리는 5대 빵집이에요. 5대? 아, 뭐? 5대? 아? 삼성 빵집 못 들어봤어. 아, 삼성 옥수수 들어있는 거. 어, 옥수수 빵. 거기 웨이팅 안 사더라. 어? 쌓여있더라 빵. 그 옥수수 빵이랑 왜 사왔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가니까. 그쵸.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아니 근데 삼성 빵집이 맛있어. 엄청나게 히트쳤던 적이 있었어요. 옥수수 빵이랑 고로케가 있는데. 네. 와, 요게 장난 아니에요. 여기 고로케가 와, 고로케 맛있을 수가 있나? 고로케?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에요? 괜히 맛있지. 고로케 맛이지. 무슨 아, 그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공항에서만 파는 마음 샌드. 네. 마음 샌드라고 그 무슨 네모나게 네모나게 그 무슨 중국 음식 뭐죠? 이렇게 토스트 같이 멘보샤? 멘보샤 같이 생겼는데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안에 우도 땅콩 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나 알아 이거 아,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 뭐라? 달콤 마음샌드? 제주도에 삼복 베이커리라고 있어요. 삼복당 아는 사람들만 아는 완전 로컬 빵집 작은 빵집인데 50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50년째 가격이 900원 싸네 싸네 엄청 싸다 지금도? 지금도 이만한 거 아니야? 아니 이만해요 오 괜찮은데? 진짜 근데 맞네 900원이라고 말이 되나? 싸다 초보루 크림빵 뭐 모든 빵이 다 900원이에요 요즘 정도? 본인이 진짜 거짓말이면 빵이다 그 사이에 안 올랐겠죠? 900원이에요 그거 진짜 싸다 아니 원래 오핑이가 말이 많은데 경희는 특별한 빵이 없어 너 되게 조용하다. 왜 기다리고 있어? 너 되게 조용해. 뭐가 있는데? 아니, 타이나빵. 어? 아니, 우리 타이나빵. 아니, 인천에 40년 전 통에. 아, 40년 전 통에. 디스코 빵빵 아니야? 디스코 빵빵. 디스코 빵빵. 이거 오늘 왜 이렇게 귀엽지? 아무튼 인천에 안스베이커리라고 안스베이커리? 40년 전통 아 안스? 왜 이렇게 업신여기 없고 안스베이커리? 아니야 진짜 유명해 진짜 나 그게... 오킹이 너무 오늘 안쓰러워 많아요 솔직히 한번 빵을 좋아합니까? 좋아는 하죠 평소 자주 사 먹습니까? 잘 사 먹죠 안스베이커리 가보셨어요? 안스베이커리는 사 먹어 진짜? 우리 원래 보통 식빵 네. 뭐 도넛 이러잖아요 거기는 생식빵. 생식빵? 생도넛. 이런 식으로. 근데 잠깐만, 생식빵? 자칫 잘못하면 생식기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얼마나 자칫 잘못해야 돼? 기가 어디서 나와, 니가? 아니, 그럼 나 이따 성기심이 나간다고. 나 누가 잘 거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성기와 생식기가. 아, 그만해! 아, 춘천에 또 유명한 빵 하나 소개해드려도 돼요? 닭갈비빵! 아니. 근데 유명해야 돼? 아니, 진짜 유명해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뭔데? 그, 춘천 교도소 그 깜빵. 춘천에.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광주 깜빵이 신창원이 있습니다. 야, 센데! 깜빵이 신창원. 청주에 여자 교도소 빵 있어요. 거기서 하모니를 찍었습니다. 우와, 센다. 거기서. 아, 근데 깜빵하면 서울이네. 서울 남부교도소 있잖아. 아, 여기 또 대통령이 주네. 와, 좋다. 와,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우리 벌교. 벌교는 소문 많이 들어봤죠? 벌교 죽빵이 진짜 센다. 인천 구월동 가면 거기에 비빔밥을 많이 인계동 빵은 인계동에도 많이 하잖아 거기. 인계동은 길빵보다는 어깨뿔 와 무서워 어, 좋다 인계동도 길빵이야 어떤 거? 길바닥에 쭉쭉 여기서 진짜 강원도 특색 있는 빵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동태빵 황태빵 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태빵 중화 짬뽕빵 나 또 수원 갈비빵 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진짜 짬뽕빵이 있어요. 짬뽕빵. 불짬뽕빵 있고 크림짬뽕빵 있고 있는데 진짜로 중화요리 하듯이 웍으로 볶아. 그거를 빵에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는데 그게 짬뽕빵인데 진짜 불향이 나면서 진짜 맛있고 여기도 웨이팅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있어? 있다니까. 좀 먹어봤어요. 강릉 커피 콩빵이 있어요. 아, 이거 유명하죠. 이거 진짜 맛있어. 커피 뭐야, 모양의 빵인데 이만한 커피향이 커피향 나면서 맞아. 진짜 맛있긴 해. 선물용으로 되게 좋고. 아, 뭐 로컬 빵집 하면 네, 로컬 빵집. 우리 저 마산에도 코아 양과라고 있어요. 코아 양과? 코아 양과. 이거는 그쪽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거기는 일단 빵도 기본적으로 맛있고 밀크 쉐이크가 밀크 쉐이크가 장난 아니야. 그 빵 아니잖아.
빵 얘기하라고. 빵 진짜 빵이라고. 어, 빵도 다 맛있고 어. 그 밀크 쉐이크가 들어간 빵이 있어요. 아~ 약간 베이빙 슈 같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거의 마약이야. 오~ 먹으면은 오~ 멈출 수가 없어. 거기서 진짜 마약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영국에서, 어,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본 천안의 호두 과자가 있어. 아, 호두 과자. 그거 과자잖아. 과자 아니야, 과자잖아. 그래. 그건 제 과지. 제 과지 어. 빵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고 과자처럼 먹어보세요. 잘해, 잘해. 야, 가려. 과자. 과자 몇 번. 억지, 억지. 억지 부리지 마세요. 반죽 자체가 밀가루인데, 예? 천안의 호두 과자. 아시죠? 휴게소를. 점령하고 있으면 전국에는 휴게소를. 아니 그거잖아 호두 과자 그거 그걸 유명하지 않았나? 호두 과자 그 만드신 할머님 그 사진 유명하지 않나? 그렇죠. 통장 보고 웃고 계시는. 남한에 가면은 어. 간판이 우리 할머님들 얼굴로 돼 있어요. 어. 얼굴을 걸고 장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어. 맞아 맞아 얼굴 자신 있다. 걸린 집은 대부분 맛있게. 네. 맞아, 자신이 맛있어. 있다. 근데 호두 과자가 호두 과자지 뭐. 천안 호두 과자가 뭐 특별한가요? 잠시만요. 어느 휴게소 가도. 천안에 있는 호두 과자뿐만이 아니라 어. 천안. 호두 과자 튀김 호두 과자가 있어. 어, 그러니까 그 애매하니까 호두 과자 튀긴 거 아니야 그냥. 호두 과자 성심당 따라 해. 그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아는 분들은 아는데 호두 과자 겉에 이제 튀김 그 소보루 있잖아요. 네? 소보루로 감싸고 있는데 맛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근데 유명한 거 조합이잖아. 아. 나중에 그 위에 부추도 올리겠다. 옥수수 술빵이라고 있거든요. 알아. 우리 막 길가에서 팔던 거. 어, 속초에 또 그 한두 시간 웨이팅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막걸리를 넣어서 술빵이라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던데 실제로. 이건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빵을 먹고 음주 측정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어, 진짜로? 아, 그런 아니, 얘기들이 막 있어. 형 술빵 먹고 운전해 봤어요? 아니, 나는 차가 없어 가지고 너가 한번 해 보고 알려 줄래? 특색빵 얘기했으니까 대한민국 연예인들, 가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이 있어. 미르도 알 거야. 유명한 빵. 인기가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인기가요. 이게 뭐야? 그 인기가요 그 SBS에서 파는 샌드위치인데 아~ 얼마나 맞아. 유명하면 이게 유명해서 편의점에서 다 사고 어? 미르도 먹어봤을 거야. 저 실제로 데뷔하고 어, 이거 알지? 데뷔하자마자 거기 매점 가서 샌드위치를 사먹었어. 아, 너무 연습생 때부터 전설처럼 내려왔어. 그게 딸기잼이랑 그러니까 샌드위치인데 딸기잼이랑 그 안에 그 야채 같은 거 이렇게 겹겹이해서 되게 두꺼워요. 그게 이제 그냥 랩에 싸져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 내가 먹을 때는 4,000원인가 4,500원이었어. 대한민국 지금 난다긴다 하는 그 가수들 다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아이돌들끼리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이제 약간 썸 타거나 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이름 걸어놓고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아이돌 어떤 누가 음식을 드시라고 여기다 걸어놓고 갔어요. 야, 그 매점 사장님이 다 아시겠네. 아니, 매점 사장님은 그 분 자체가 디스패치야. 어. 재밌겠다. 이제 우리 또 간식하면 간식. 날씨 추워질 때 제일 많이 먹는 빵이 붕어빵. 붕어빵 그리고 계란빵. 계란빵이 원조라고? 계란빵의 원조가 인하대 근처에 우리 또 할머님이 하시는 아, 네. 원조 통 계란 영양빵이라고 해가지고 오. 처음에 딱 계란빵을 만든 그 할머니 얼굴 걸어놓고 장사하는데요? 얼굴까지는 안 보실 텐데 좀 MBTI가 아니라 웃기다 웃기다 그 지금도 싸지 않나? 지금도 1,000원이에요 진짜? 거기 원조집은 달라.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지금도 1,000원. 근데 너무 1,000원 비싸다. 든든해, 든든해. 1,000원이 왜 비싸? 우리는 10원. 아이, 그 10원빵. 빵이 10원빵이라고? 10원빵. 우리 10원빵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주잖아, 경주. 근데 어이가 10원. 우리 10원빵은 해외까지 진출을 했어. 진짜로? 베트남 하노이 이런 데 가잖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도 떴어. 큰 건물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 10원빵 먹으려고? 10원빵은. 그 시원빵 이만하잖아. 근데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이게 장난. 아,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다들 챌린지에 이걸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니 너무 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 3대 챌린지잖아. 스모크 챌린지, 콩박스 챌린지, 경주빵 챌린지. 그걸로 줄넘기 하는 거? 진짜로 그 정도로 위기가 많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진짜로 안 치즈로 되잖아. 치즈 늘어진 걸로 줄넘기를 한다고? 언제까지 진짜로 이게? 공단을 봐봐. 저도 이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춘천 감자빵. 얘기 하나 해볼까요? 할 때부터 감자 얘기. 야 근데 그게 빵이야? 떡 아니야? 떡?
아, 춘천 감자 빵이라고 이름을 졌으니까 빵이고. 뭐야? 안에도 감자가 들어있어. 감자 빵이니까 감자가 들어간 거. 겉에를 이렇게 쫄깃쫄깃한 떡이 맛있어, 그거 맛있어. 감싸고 있고. 방금 떡이라며. 아, 그리고 그거. 아니, 이름을 빵이래. 아니, 떡만 만들어 놓고 빵이라고 그래. 발음을 못 찾아서 그냥. 근데 이게 나오면은 그 재미가 있어. 진짜 감자같이 생겼어. 어, 맞아. 맞아. 어, 이게 뭐예요? 뭐야, 빵이다! 이러면서 먹는 그 재미. 요런 재미까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가커피의 입점에 있어요. 오~ 네. 오~ 지금 여기는 없나요? 여기 안에 있을 텐데. 네. 제가 저는 갖고 와도 돼요? 내가 달라고 한번 해볼게. 뭐를? 감자빵. 아, 돈 사와. 달라고 해보게, 연예인이잖아. 나 현석이의 저 자존감이 너무 좋아. 와, 진짜 감자네. 아, 감자지, 완전 감자. 진짜 감자. 와, 진짜 빵이다, 완전. 와, 뭐야, 빵이야, 이게? 잠깐만, 씻어먹어야 빵이긴 하다. 와, 진짜 빵이라. 흙도 안 털고 그냥 갖고 오면 어떡해. 잠깐만, 씻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대박. 먹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이거. 근데 진짜. 어머,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진짜 찐 감자 같아. 그쵸? 야, 얼마 전에 중에서 올라오면서 찐 감자 하나 먹었는데. 그만 나네. 통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통감자는 감자는 소금이지. 우리는 설탕 뿌리는 거는 딱 그 토마토랑 풀빵. 풀빵? 나 서울 와서 풀빵을 먹었는데 놀란 게 설탕을 안 묻혀주는 거야. 설탕을 안 묻혀줘? 원래 안 묻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무조건 흑설탕 듬뿍 묻혀주거든. 아, 핫도그 먹듯이. 설탕 안 줍니까? 이러니까 여기는 설탕이 없대. 다 달라. 고장마다. 또 단데 맞아.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제주도는 제사, 명절 때 상에 빵을 올려요. 그거는 그 돌아가신 분이 빵을 좋아해서 올린 아니, 거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서 아, 진짜? 명절 제사 때 빵을 올려요. 무슨 빵이에요? 무슨 빵? 카스테라, 오. 롤케이크. 아, 진짜? 이걸 챙겨 올려요. 상에. 이거 처음 먹어요. 그리고 환타, 오렌지 주스. 대박. 에? 오렌지 주스? 제사 맞아요? 돌잔치 아니야? 정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제주도 국은 거의 생선국을 많이 하는데 갱국이라고 하는데 옥돔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래퍼들이 좋아하겠다. 갱갱갱. 안녕하세요, 갱국입니다. 갱갱갱. 저글러들이 이러면서 갱갱갱. 내 남편. 야, 남편 삐진다. 갱국나서. 제주도도 감자가 많이 나서 감자도 많이 먹고. 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고 감자를 지슬이라고 합니다. 아, 감자. 네. 호미를 낫이라고 하고 낫을 호미라고 해요. 오. 그거는 참깨구리 아니야? 육지 사람이랑 우리는 다르게 할 거야 해서. 고구마라고? 우리 낫이야. 우리 감자, 감자, 우리 감자. 낫이야, 낫. 아니야, 우리 호미야. 뭐? 제사상에 술을 올려? 우리 환타 올려야지. 피자도 빵이잖아. 어, 피자하면 아, 또 우리 또 서울. 워드야. 우리 백종원 선생님 백보이 피자. 에이. 전라도는 없어 피자? 우리 너무 센 거 있지. 임실. 맞아. 임실 치즈 피자. 거기서 실제로 임실 치즈로 피자를 만들어서 줘요. 근데 맞아.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서울은 이제 피자가 유명한 게 이제 피자 스쿨. 가성비 피자의 원조. 그치, 그치. 아, 피자 스쿨은 다 먹어봤어. 9,900원. 9,900원. 아직도 피자 스쿨 맛있고. 나는 얼마나 피자를 좋아했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대신 피자 스쿨을 이제. 졸업장인 피자 스쿨에서 나왔어. 형 이제 성공해서 이제 거기 안 가시죠? 나 지금도 가지. 아, 그래서? 졸업하고도 종종 찾아가요. 아니, 모교는 한 번씩 놀러 가잖아. 최종합력이. 최종합력이. 최종합력이구나. 미안하다, 나도 한번 해봤다. 피자 하면은 세계 피자 대회 우승자가 일산의 퍼플로 피자라고. 퍼플로 피자? 세계 피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 세계에서 우승한 것도 있고 소문이 덜 났네. 내가 어디서? 처음 들어왔어. 이제 막 나고 있어. 아, 이제 막 나와서. 검증단 계속. 거기 피자 아닌가? 완전 얇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굽기나 이런 걸로 완전히 맛있게 만들어. 아, 이태리 피자 느낌이구나. 약간 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 뭐 웨이팅이 피자집이 3시간씩 기다려요. 마르게티, 마르게티. 피자는 프랜차이즈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동네 피자집이 3시간씩 기다리니까. 저 부산에도 유명한 또 피자가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우리는 이름을 딱 걸고 해요. 이재모. 그분 이름을 딱 걸고. 아, 잠깐만. 이재모요? 왁싱샵 아니에요? 거기는 근본이야. 그냥 기본. 아. 일단 치즈랑 그, 아, 그 말해 뭐해. 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부산 가면. 거기는 로컬 맛집이라서. 저도 가봤어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제주도도 특색 있는 그 로컬 피자가 있는데 이만한 게 있어요.
한라산 용암 피자. 우와! 어? 진짜? 그런 게 있다고? 그럼 한라산 용암 피자 해서 위에 톳이 올라가 있어요. 아, 톳이 리 보스코 화덕 피자집이라고 도 자체는 얇은데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한라산 용암 폭발. 현무암처럼 까만 치킨을 또 피자 위에 올려가지고 치즈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현무암 피자도 있어요. 근데 뭔가 딱 들어보니까 네. 사진만 찍고 싶지 먹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어? 강원도 얘는 아, 제발! 나 감자! 감자만 빼줘! 감자만! 감자만 빼! 감자만 빼! 다 해도 돼! 감자만 해도 돼! 감자를 빼면 할 게 없어! 영란 감자 피자가 있어! 진짜! 영란 감자 피자가 있어! 아, 그만 좀 해! 진짜로! 야, 속초! 어, 속초! 어, 아, 강원도는 그만큼 감자의 진심인 도시입니다. 아, 진짜 강원도에 감자가 얼마나 나오는 거야? 궁금하다. 아, 한 번씩 그거 생각나, 이제 치사병 분들이 건빵을 볶아주잖아요. 아, 아, 아 나오던 건빵이 한참 이렇게 튀긴 쌓이면은 튀긴 건빵. 군대하면은 군대리아도 빠질 수가 없어. 군대리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군대 갔는데 군대리아가 확 바뀌었더라. 월급도 네. 바뀌었잖아. 어 맞아 맞아. 낮대가 60 얼마. 야 조금 늦게 갔구나. 야, 60, 아, 야 월급을 60을 받았어? 아 60 얼마. 저는 10 얼마 받았는데. 나도 10만 원. 저 내가 병장 월급이 16만 원. 네. 제가 13년도. 나는 저 형은 뭐 고지전에 갔는데 뭐. 맞아. 저 형은 어떻게 얘기해요? 명산형이었던 것 같아요. 몇만 원. 2004년 공사예요? 공사요? 공사 1월 공원이에요 제가. 공사? 공사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공사년도에 저 공사년도 1월에 뭐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내가 중학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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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군대 있을 때 너 초등학생이었잖아. 초등학생이니까 기다리니까 좀 기다리면 10만 원씩 줬는데 10만 원 받았대요. 네 우리 경인 인천에 있는 안스 베이커리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계란빵의 원조 계란 원조 통 계란 영양. 아 나 웃긴 말 더듬는 거 처음 봤어. 원조 양통 원조 통 계란 영양빵 계란빵의 원조도 인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 부월동의 어깨빵 빵이 맛있는 경인 지역으로. 아 제주 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마음 샌드.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모든 빵들 다 900원에 파는 착한 가게도 있고 얼마나 빵을 좋아하면 빵을 제사상에 올리겠습니까? 제주도에 한 표 주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자 강현석입니다. 사고 쳤냐? 기자회견 하시고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 그 속초 명란 감자 피자가 있고요. 그리고 명란 감자 바게트도 있고 그리고 춘천 감자빵도 있고 다 명란 감자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얼마나 감자의 진심입니까? 이거를 또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훌륭한 빵집들이 있지만 저희도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였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빵편이 나오길 기다렸을 거예요. 성심당 말이 필요합니까? 저희 라이벌 이성당이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강원도는 떨어졌고 어차피 감자빵은 충청도 성심당만 있냐? 아닙니다. 천안에 호두과자도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즐기는 베이커리 충청도 성심당 화이팅! 저는 오늘 딱 그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심당은 찍지 않겠습니다. 왜 스스로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 풍년제가 내 초코파이 이거 보시면서 너무 달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살찔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만 글루고시요? 글루텐 프리. 글루텐 프리가 첨가되어서 그렇게 또 살이 많이 찌고 아, 여러분 글루텐 프리가 첨가된 게 아니고 글루텐이 안 들어가니까 글루텐 프리가 첨가되면 글루텐 프리. 그러면 미래 형이 지금 첨가해 주는 거야. 저는 1화 때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성당은 성심당한테 안 되지 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성당 열심히 말했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성심당을 뽑지 않겠습니다. 괜히 일어나고 있어. 이성당이 있잖아요. 사실 빵 하면 요즘 런던 베이글 뮤지엄 동국대학교 앞에 있는 태극당 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빵집이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제빵한 김탁구 그 모티브로 한 게 김영모 빵집. 오. 네, 서울에서 정말 그 BTS, 블랙핑크, 탑스타들이 먹었던 인기 가요 샌드위치. 자꾸 저렇게 하품하는데 저도 성심당 뽑지 않겠습니다. 서울! 서울! 서울!
박빙이 최강 빵도시 두구두구두구 1위는 충청. 아~ 튀김점으로 무침빵. 그러니까 최초 세 번이고 최초 2연속. 야. 하위권 누구 누구였어요? 하위권이 다 한 표 차이. 어. 형. 6위 제주, 7위 경인. 성심당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말해도 되나 이제? 어, 그래, 9회부터. 맞죠, 맞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커피와 우리 간식 꾸러미까지 챙겨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파이팅! 아. 추운 겨울 출출할 때 이거 하나면 끝. 호떡, 붕어빵, 앙버터, 호두 과자까지 메가 MGC 커피 따끈따끈 간식꾸러미. 오늘의 주제는 고기 부심입니다. 제주도는 흑돼지 한 번씩 다 먹잖아요. 네. 고민들은 백돼지를 먹습니다. 백돼지. 백돼지. 뒷고기 김해가 원조입니다. 그거 얼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쪽 부위들은? 맞아요. 어, 맞아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기분 나빠. 평생 엄청 자주 먹었던 게 춘천 닭갈비. 어. 닭의 갈비는 게륵이라고 해서 네. 정말 살도 별로 안 붙은 부위인데. 사실 이런 거에 불만을 조금 가지시면은 네. 저희 156만 강원도민들이 제주도를 침략할 것입니다.